많이 폈네 옛날에 있을 때보다. 아니 어쩜 이렇게 색깔이. 나 먹어봤어. 응. 아, 그만. 사과밭에 알록달록 식용꽃이 피었습니다. 응. 맛있어? 어, 노란색은 레몬 맛이고 빨간색은 또 다른 맛이야. 그냥 이대로 먹으면 돼 이렇게. 이대로 먹는 거야? 나 전문가 됐어. 레몬 맛 나지? 레몬 맛 난다. 결혼과 함께 인생의 터전도 바뀌었다는 귀농 3년차 동갑내기 부부. 그게 키우는 게 자기 스트레스 해방구인 거야?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우선 또 좋잖아, 예쁘게. 우리 농장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면 다 예쁘다 그러니까. 나는 먹어볼래. 이들 부부의 귀농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수려한 자연 경관과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경상남도 거창. 사과로 유명한 이곳은 천홍 씨와 민지 씨, 동갑내기 부부의 삶의 터전인데요. 사과꽃이 피고 진 자리에 열린 조망만한 사과들. 결혼 생활도 사과 농사도 벌써 3년째입니다. 여보, 사과 딴 거 이쁘지? 사진 한번 찍어줄까? 찍어서 블로그랑 SNS에도 한번 올리자. 여권이라서 얼굴 안 보인다. 괜찮아. 딱 좋다. 얼굴 안 보이니까. 하나, 둘. 사장님 월급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줄까? 샵 최저임금 구운 오징어. 샵 구운 오징어. 빨리 사과 풋사과도 없어. 이거 하락하니 일어나라고 휴대폰만 주물럭거리고 언제 일이 되겠네. 이 바로 풀밭에 일이 갖고 되겠나. 요즘 소비자들은 달라서 이런 거 일하는 사진을 올려줘야 돼. 그래도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예. 예 하고 다 속옷이 거지. 다 속옷이 알아들어야 되지. 새콤 달달한 분위기를 깬 건 사과밭 대장님 천홍 씨의 어머니인데요. 이러면 안 돼. 이거 꼭지가 남잖아. 이거 이래 나누면 안 된다고. 이거 다 따야 되지. 따버리는 것도 손으로 딱 잡고 따야지 밑에가 다 뜯을 패거든. 그럼 멍 다던데. 천홍 씨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이곳으로 귀농한 부모님은 만평의 사과밭을 일궜습니다. 밭 명의가 어머니한테 돼 있습니다. 모든 돈이 어머니한테 나오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저는 노예 1이고 아버지는 노예 2고. 30년 차 경력의 부모님 실력을 아직 다 전수받지는 못했지만 지난 3년간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던 천홍 씨와 아내. 결실을 맺을 때마다 기쁨도 커가는데요. 안달딱하고 이제 좀 맛있지? 맛있나? 풋사과 안 같아. 맛있어. 그런 같아. 그렇지? 식감이. 사과가 딱 됐네? 그런 같네. 오늘 썸먹기 몇 개 따야 돼? 오늘 3kg 네 박스야. 네 개? 어이구야, 맞네. 언제 따래? 지금 따야 안 되겠네. 하고. 그래. 이제 하는 거 하고 따면 된다. 그래. 그 따면서 큰 거 골래 갖고 따래. 큰 거 골래 따고 나면 작은 것도 큰 게 그냥. 그 한쪽에 빨간 거 색 좀 묻은 거 그거 따고. 알았어. 너무 시퍼런 거 따면. 그만이지. 만사 느긋한 외동아들을 보면 늘 조바심이 나는 부모님. 농사에도 때가 있듯이 농사를 물려줄 때도 때가 있다 여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 800평의 사과밭만 천홍 씨 부부에게 맡겼는데요. 이곳엔 아내의 보물인 꽃밭과 천홍 씨의 보물 썸머킹 사과밭이 함께 있습니다. 나무가 벌레가 먹어가지고 사과가 없어요.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게 일품이라 고민 없이 썸머킹 농사를 시작한 천홍 씨. 일단 여기는 아버지가 나한테 다
맡겼거든. 내가 임차를 했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빌렸지, 땅을. 얼마주고? 공짜로. 와. 왜 가족 간에 돈 거래하는 거 아니라. 아, 근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는 거지, 관리를. 조금씩 관리를 해가면서 실력 키워가지고 이제 다른 농장도 뭐 운영해보고. 그 관리 잘하면 다른 밭도 다 자기한테 맡기시는 건가? 너가 달라 그래, 아버지한테. 그냥. 관리할 자신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밭, 큰 밭을 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내가? 학습하고. 같이. 이른 시기 수확하는 사과들 중에서 가장 맛있다는 국내산 품종의 사과 썸머킹. 수확철인 7, 8월 두 달 만에 수입으로 1년을 생활해야 하는 부부는 이때가 가장 신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180, 200. 그러면 평균 190. 부로 계산하면 되겠네. 몇 개 남는다. 계산해봐. 5kg 26개. 아, 박스 작업할 거야? 아, 그러면 10개, 2kg. 아, 5개, 6개. 6개 한 봉지로 잡을까? 무농약 인증이니까 7, 8천 원? 1.14. 서울보다 요동치는 건 부부의 마음. 1kg 7,000원. 저... 빼? 로컬 푸드니까 하나 더 넣어줄까? 그럼 이렇게 해서 7,000원? 어. 키스 난 사과들이 많아가지고 좀 싸게 빨리 팔려고 가격을 낮췄었는데 작년엔 너무 싸게 팔았어. 올해는 그것보다 상태가 훨씬 좋아가지고 작년 가격에 주면 저희가 좀 나중에 속 아플 것 같아서 지금 가격을 책정하고 있던데. 시간이 지날수록 농사 방법과 기술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사과의 품질도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노력한 만큼 제값을 받고 싶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헌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보면은 한 개 1,000원씩인 꼴이 되는데? 비싸다가 또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6,000원으로 줄이면 되지. 뭘 걱정하고 있어. 가격표도 안 붙였는데. 3년째 해오고 있지만 늘 헷갈리고 고민되는 가격 결정. 소비자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제값을 받는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7,000원 그랬지? 7,000원 합시다. 합시다. 어찌 보면 소꿉놀이. 아직도 어설픈 농부 같지만 사실 천홍 씨 부부가 귀농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썸머킹 품종 농사를 시작했고 로컬 푸드 직매장과의 거래도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네. 요즘 사과 아예 안 나와요? 지금은 이제 부사가 끝나가지고 네. 이제 여름 사과 지금 오늘 처음 가져오신 거예요. 아, 그럼 아우리도 아직 안 나오고. 네,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 썸머킹은 뭐예요? 썸머킹 아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아우리는 일본 품종이고 썸머킹은 국내산 품종. 그리고 맛은 비슷한데 신맛이랑 단맛이 이게 좀 더 강해요. 좀 더 아삭하다 그러고 있다. 근데 저희도 알아야 돼. 소비자들한테 네. 말씀을 드리잖아,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국내산 품종입니다. 아, 국내산. 오케이. 지금 얼마 하면 될까요? 아, 네. 가격을 좀 이게 상의해야 될 것 같아서. 일곱 개거든. 일곱 개. 제 생각에는 얼마 주고 살 거예요? 한 3,000원에서 시작해서. 시작해서. 제 생각에는 3,000원 선 정도. 아,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네, 지금 웃고 있는데 웃으시는. 제가 저 지금 웃는 게 이거 지금 시중 가격 시중 가격을 몰라서. 네. 지금 기할 때니까. 7,000원. 7,000원이요? 9,000원 너무 높을 것 같아. 아, 그래? 제 생각에는 6,000원 선. 6,000원? 네, 6,000원 선.
이제 저희끼리 합의점을 먼저 찾았었거든요. 보통 지금 네. 시기가 여름 과일이 많이 나오니까 자두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비료분이 많아서 가격이 또 너무 세면 좀 더 싸게 집어갈 수 있는 걸로 가져가실 것 같아가지고 7,000원은 너무 셀 것 같아요. 결국 현실에 타협을 하고 마는데요. 고맙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하늘 씨 네. 주말에 봐요. 네. 감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과 수익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부. 귀농 1년 후부터 밭을 임대해 부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가지고 말라주고 있는 겁니다. 풀 한번 싹 밀고 깨 한번 다시 심고 하나 퍼져 있는 거 있으니까. 뽑으면 남 있나? 한 요만큼 나 있을란가? 아무것도 없어하지. 방금 막 이렇게 이파리 돼도 이렇게 조그마하더라.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상과 고민입니다. 도시에서 살아온 민지 씨는 매일 캠핑하는 것처럼 살게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과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그렇듯 상상과 현실은 좀 달랐는데요. 파라솔이라도 하나 쳐주던지 이렇게. 파라솔. 저기서 이렇게 텐트 딱 치고 타프 하나 딱 치고 테이블 이렇게 놓고. 우산 써. 그러면 참 좋겠다. 저희가 그 스위밍 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해놓고 진짜 좋겠다. 고기 꼬모 사람들 와서. 그런 로망이 있어야지. 그런 로망을 기대하고 온 거지. 내가 여기 뭐 한다고 여기까지 치고 촌에 따라왔겠어. 놀러 왔어? 그럼 일하러 왔어? 일하러 왔지. 나를 그러면 일 시키려고 내려왔어 서울에서? 일꾼이야 일꾼.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엄마한테 갔지 엄마한테 돈은. 됐어. 자주 해봐. 두닥두닥 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꼭 붙어다니는 동갑내기 부부. 부부의 집과 나란히 자리한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애탕에 놓는 거네. 엄마가 가기 전에 해놓고 왔어? 나 이거 밥을 먹고 회의를 좀 갔다 와야 되는데. 회의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 어머니 이제 점심 시간 지나면 금방 오실 텐데. 괜찮아 늦게 오실게라. 왔는데 자기 없고 일 안 돼 있고 그러면은 뭘 하실 텐데. 얼마 안 남았어. 일을 뭐 하나도 안 하고 간 것도 아니고 오늘 이제 해놓고 가는 거라서 괜찮아. 부모님의 터전에서 농사를 시작했지만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는 찬웅 씨. 부모님 그늘 안에서 짓는 농사 외에 자신만의 귀농 생활을 구축하고 싶은데요. 그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같은 사과 농부들과의 교류입니다. 고맙습니다.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면서 체험농장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500짜리로 30개 4통. 그거하고 쌀하고 이런 것들. 우유. 사람이 속 들었어. 물 많이 안 들었어. 그래도 하루에 2개 정도씩은. 우유, 석쇠, 그다음에 쌀.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서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모임에 간 찬홍 씨. 마을 청소 봉사 활동인데요. 여기 있는 플라스틱도 다 주워야 되는 거예요? 초보 농사꾼 찬홍 씨는 이 모임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 것도 또 중요하니까 그런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다른 이야기로 하고 경험도 이야기하고 그런 주제로 이제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일을 좀 줄여야겠어. 본업에 충실해야지 그래도. 본업. 겸사겸사 하는 거지 뭐. 본업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야, 부지런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거야.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하겠어요? 그래, 젊으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게. 그렇지. 부모님의 잔소리도 없고 온전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 천홍 씨는 모처럼 자유를 즐기는데 그 시각. 우리 비가 뭐 작년에 풀고 마찬가지인데. 저거 밭에 지금 짜긴다 이 풀을 기계도 못 들어가고. 좀 봐봐라. 어? 그것도 한번 애치를 쳤는데도 그 다음에 비 한번 오느라고 엄마가 이래 됐었네. 꽃으로 꽃도 안 하고 이 무농약 밭에 이거. 이 꽃은 뭐 한다고 이러시면 안 왔어? 꽃 이거 무농약 밭인 게 먹는 꽃인데 어쩌겠노 그래 심어야지. 그래 먹는 꽃이면 무농 꽃이면 풀을 가리를 해야지 풀도 가리를 안 하고 이거 이래가지고는 뭐가 된단 말은 아니야. 어쩌겠노 이거 손으로 다 뽑고 그러고 할 수 없지 뭐. 뽑았다. 이제 아니. 며느리한테 밥 다 얻어먹었다. 여자들. 응? 잘못이 꼽아놔요. 이제 절대로 안 그랬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응?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고래 꼽으면 살아요. 살기는 뭘 살아 죽지. 아니다. 지금 비 온 뒤라서 꼬꼬해갖고 살기는 잘 사는데 큰일 났다. 이 고래 풀은 이거 어쩌겠노. 이거는 기계 갖고 와갖고 뽑읍시다. 그 하면 손이 아파 되나? 저거 질려면 뭐하고 이거 나한테 하라 그래. 에? 그래도 시아버지가 소득하는 게 뭐고? 시아버지 이런 거 해주는 거야. 아이고 뭐든지 해주면 시아버지지. 아이고 폭삭이나 쓰고 뭐 일을 시키든지 해야지. 내일도 바쁜데 여기까지 해달라 그러는. 자인을 그러면 며느리가 밭에 가고 풀 뽑으면 저 뭐 오이하고 그런 거 따면 오이값 주나? 야채값? 주지 안 하지. 그래. 그거 서로 하면 되지. 뭘 좀 해주는 거 갖고 생생 내락해서 뭐. 이쁘긴 이쁘네. 그래, 며느리 저기 본다 이거. 한번 나가면 함흥차사인 아들을 대신해 오늘도 잡초 제거를 맡은 아버지. 3년째 계속된 일입니다. 그날 저녁. 말끔해진 사과밭을 보고 조금은 민망했던 천홍 씨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실 천홍 씨가 농사보다 잘하는 건 요리입니다. 대학교 자퇴 후 22살에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던 천홍 씨. 귀농 전까지만 해도 요리사로 일을 했다는데요. 그 덕에 가족들은 가끔 일품 요리를 맛봅니다. 맨날 하던 일 나라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너무 편하고서 오네. 뭐 가끔 하는 거는 재밌는 일이지만 그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지. 그래도 예 엄마는 아들이 해주는 게 특식이야 이거 특식. 뉴질랜드에서 요리사로 9년이나 일했던 천홍 씨. 한국행을 결정했던 건 부모님의 권유 때문이었는데요. 요리사를 그만둔 지 3년이나 됐지만 시골집 주방에서 뽐내기엔 아직도 아까운 실력입니다. 네, 다 됐습니다. 탕수육하고 칠리 새우 드세요. 맛있게 잘 만들었다. 소스 이걸 좀 같이 해갖고 잡숴봐. 뽐내 맛있다. 같이 먹으니까. 먹을 만하네. 우유 잡숴고. 계좌이체 하시오. 요리 실력은 인정해 주겠는데 농사 짓는 것도 좀 열심히 해갖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해. 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준비 중인 것도 있고 해갖고 농사에는 좀 뒷전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게 그래 보이기는 해도 나는 나름대로 팔로 개척하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바깥에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생계에 달려가 있는 농사일이 더 중요하잖아. 일을 밀안 안 하면 나중에 감당을 못해. 일을 밀어서 하면 걱정거리가 많이 생겨.
그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 하면서도 내 몸이 안 따라주는다든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경우는 머릿속에만 자꾸 해야 된다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일을 땡겨서 하면은 아들이 농사일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 하다 보면 아버지의 충고는 밤늦도록 이어집니다. 오해는 실수가 있는 거라. 다음 날 아침. 사과밭에 매달려 일을 해도 모자랄 시간. 어제 천홍 씨는 다른 일로 바쁩니다. 요즘 천홍 씨의 관심사는 수확물로 가공품을 만드는 것. 경쟁력도 높이고 수익도 늘릴 수 있는 길이라는데요. 그런데 이때 왔어? 뭐해 지금? 아 지금 사와치 시제품 좀 만들어 보려고 테스트 제품 만들어 보려고 했지? 왜? 지금 다들 일하고 있는 시간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이게 보통 하루 정도 걸리니까 그래도 땡볕에는 일 못하니까 지금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으면 내가 또 어머니, 아버님한테 난처하잖아 금방 해, 금방 하고 나갈게 알았어, 나 먼저 일하러 갈 테니까 빨리 하고 일하러 와 알았어 농사일에 전념하라는 시부모님과 계속 다른 것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남편 사이에서 민지 씨는 난감했던 모양입니다. 제일 다 하고서야 사과즙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나선 천홍 씨인데요. 마침 가족들도 다 모였겠다. 그동안 쉽게 못했던 말을 꺼내봅니다. 예, 1차 생산물 가지고는 답이 없어. 결국은 우리도 가공을 하지만은 남들도 다 가공을 하잖아. 그렇긴 한데 지금 남들도 다 가공을 하는 게 아니지. 남들은 다 사과 농사를 짓지. 내가 지금 사과즙만 가공을 하려는 게 아니고 사과칩이나 분말이나 뭐 다른 기타 가공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왕 할 거면은 가공 창고를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인 가공을 하려고 하는 거지. 다 사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 그래. 내가 저걸 하면은 꼭 성공을 해야지, 잘해야지 하고 사업을 하지. 내가 저걸 해갖고 망해야지. 그거 사업하는 사람은 없어.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좋지. 이게 돈이 한두개 농외 소득인 거지. 농사만 지어서는 농사 소득이 없으면은 가공 소득이라도 올리면 되잖아. 아빠 하도 만식이 잘한대. 믿어봐봐. 다른 때와는 달리 고집스러운 남편. 가슴 떨리는 사람은 아내 민지 씨입니다. 부자 갈등에 집안 분위기 삭막해질까 겁나는 초보 며느리인데요. 그날 오후 밖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온 찬홍 씨. 이 자리야? 어 지금 이쪽에 기지 옆쪽을 한 1m 띄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요까지 여기 설계도 하나 빼놓은 거 있거든요. 아 그래? 그거를 토대로 견적서를 내주면 좋을 그래. 것 같아서 오, 좋지. 좀 그럼.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금액이 이제 형님 생각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억 한 중반 정도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준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너무 많이 내리는. 천홍 씨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장을 만들려는 걸까요? 요리사였던 자신의 전공을 살려 귀농 생활을 펼쳐가는 찬홍 씨. 요리 대상 받은 작품을 먹어볼 기회가 없죠.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도 개척. 수익과 경쟁력을 갖춰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열혈 농부인데요. 어머님, 아버님 허락을 딱 맞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계속 미루다 보면은 결국 못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자기 혼자 거짓 부리고 그렇게 살 거면 혼자 살아야지. 지나친 열정이 불러온 갈등. 동갑내기 부부의 동상이몽이 2부에서 계속됩니다.